수능 시험 아침에 가장 바쁜 사람들 중 하나가 늦은 수험생들을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자원봉사자입니다. 수험생 수송작전에 나선 자원봉사자들도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. 인생의 큰 관문을 통과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봉사자들 고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동이 트는 이른 아침 수험생 수송작전이 시작됩니다. 봉사자들은 전철역을 빠져나온 학생들을 하나 둘 불러 모읍니다. 수능 수험생 수송 봉사합니다. 급하게 차량에 몸을 싣는 수험생들. 훈훈한 온정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. 4번 출구를 나가야 돼서 처음 오는 길이라서 입력은 어딘지 몰랐는데 지금 막막했거든요. 택배 하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지금 여긴가? 주전자의 따뜻한 온기가 커피 한 잔에 녹아듭니다. 달달한 초콜릿도 손에서 손으로 전달됩니다. 수험생을 위해 봉사자들이 새벽부터 준비한 간식거리입니다. 네, 학생들 오늘 추운데 이렇게 나와서 우리 그냥 따뜻하게 차도 한잔 하면서 마음도 녹이고 마음도 그냥 좀 불안하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편안하게 보라고 안전제 역할을 했죠. 월미도 상가 번영회는 16년째 수험생 수송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. 횟집 사장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까지 직업도 제각각입니다. 새벽까지 장사를 한 상인들은 피곤할 법도 하지만 수험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긴장감을 놓지 않습니다. 이날 준비한 봉사 차량만 모두 10대로 100여 명의 수험생을 안전하게 수송했습니다. 저희가 그 봉사는 올해가 이제 16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해가지고 꾸준히 봉사를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 힘 닿는 데까지는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. 지역 상인이 주축이 돼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수험생 수송 봉사. 인생의 큰 관문을 통과하는 지역 수험생들에게 배려와 나눔의 미덕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. 시험 잘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화이팅! 감사합니다. TV 브로드 뉴스 고동혁입니다.